경상남도가 최근 마창대교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가 부실 감사였고 제식구 감싸기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발표한 마창대교 특정 감사 결과입니다.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2038년까지 법인세 2,937억 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같은 행정 절차를 받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탈루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하였습니다. 2004년과 2010년 두 차례 걸쳐 선순위 채권을 후순위 채권으로 변경해 막대한 이자 부담을 끼쳤다는 겁니다. 5.73%의 이자에 불과한 선순위 채를 후순위 채로 바꾸면 11.38%나 되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늘어난 이자만큼 비용은 더 발생하고 세금은 덜 낸다는 게 경상남도의 설명입니다. 마창대교 측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채 변경은 경상남도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창대교는 후순위 차입을 포함해 자본구조 변경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경남도의 승인을 신청했고 경남도는 이를 승인하면서 MRG 비율을 80%에서 75.78%로 낮춘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상남도가 이번에 제기한 세금 탈루 의혹은 2010년 경상남도가 스스로 묵인해준 꼴입니다. 실제로 경상남도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협약에 대해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협약에 참여했던 공무원에 대해선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협약에 참여한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혹시 그 뭐 면담을 했거나 해명을 좀 들어본 게 있습니까? 그 당시 누가 들은 사람 있나? 저희들은 그거는 뭐 직접 면담은 하지 않고 서로로서 이제 내용 분석만 된 겁니다. 양측 당사자의 해명을 한마디도 듣지 않은 경상남도의 이번 특정 감사는 전형적인 부실 감사라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재구조화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